광명 주간 브리핑입니다. 광명시는 내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 투자 예산 마련을 위해 일반에게 요구액 9,944억 원 대비 10.2%인 1,011억 원을 삭감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 사업의 시기 조율, 선심성 및 중복, 유사 사업을 정리했으며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 동결,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과장의 시책 추진비 10% 삭감과 행정운영비 5% 삭감을 단행했습니다. 광명시는 경기도가 시행한 2023년 시군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9.67점을 받아 경기도로부터 5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광명시는 2022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94.33점 대비 5.34점이 상승하면서 31개 시군 중 전년도 대비 실적 향상폭이 가장 높은 시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광명시는 내년도 예산을 1조 635억 원으로 편성하고 상생, 지속가능한 성장, 공동체 회복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7일 열린 광명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시민과 의회가 함께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상생의 광명,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광명시 최초의 학교 복합시설인 광명동 초등학교 복합시설이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명동 초등학교 복합시설은 지상 1층, 지하 2층, 연면적 5,948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지상 1층에는 시청각실, 무용실, 소공연장, 세미나실 등 문화복합시설이, 지하 1층에는 영유아체험센터가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건립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광명, 광주, 안산, 용인 등 경기도 내 4개 시가 신규 지정됐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광명시는 2012년 최초 지정 이후 2년 만에 신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정부, 함께 키우는 미래 광명, 시민이 행복한 도시 광명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